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네. 또 상임이니까 그 특정 그 증인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증인에 대한 국회의 소환 권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을 넘어서 개인의 확신과 개인의 생각으로 특정 증인을 동행명령 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법을 보면 국회법 제6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저희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동행명령할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증인이 제출한 여러 소견서와 상황이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국정감사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특정 증인의 병명이 지금 전 언론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인정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개인정보법 제23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10년 건강에 관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국회가 아니었으면 소송 걸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인에 대한 병명을 언급하는 행위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어떤 상임위에서도 절대로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건 민감한 개인정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인이 의사의 소견서에 나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건강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단은 같은 의학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과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과거의 경력,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고 지금 고의성을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다. 이 논리를 따져보면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위서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동행명령. 이건 100번 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의학 소견서를 낸 사람, 의사 소견서를 낸 사람의 의견을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대한민국 의사 소견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저는 저희 국민의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국회법 위반이란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간사님은 재선 의원님이고 또 우리 여당 의원님은 다 초선 의원님이신데 그렇게 딱 규정 주시면은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청한 증인들이 의사소견서 내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그 의사소견서를 낸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셔서는 안 돼요. 아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2대 때 네. 이게 당론으로 뭐 거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위원장님 이건 상식의 영역입니다. 아니 소견을 받아서 전문의가 증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했는데 다시 데려와라? 모든 정황 아니 국민의 건강권을 우리가 훼손하면서까지 증인으로 데려올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명백하게 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지만 역대 그 국회 증인을 보면 어떤 분들은 위중한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 판단은 휠체어를 타면 아프고 특정 병명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뭐냐면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국민들의 눈높이에 정말 오랜 병력을 갖고 예. 근데 아니 정말 이 팩트대로 말씀하시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 팩트대로 하신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국감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면 더 이상 국감 출석을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 정말 그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당론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일 날 말씀이시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언젠가 이걸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 의사 소견서에 의해서 특정 증인이 증인석에 설 수 없는 건강 상태라면 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아니 정당한 이유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의사 소견서를 정당한 이유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런 점을 악용했던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법을 개정하시든지요.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아니 그러면 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 수 국민의힘에서 모든 출석했던 그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저 요청하지 마십시오. 제 내용이 합당하다면. 네. 하여튼 의사들이 합당한 의견서를 내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